스포츠 고객 체험센터. 와, 어째 회사 앞에 이런 게 생기냐?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의자 만들 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나서 이런 거야. 자, 디올트 한번 가보자. 뭔 자로 줘? 모나델로 친 거야. 야, 이거 진짜. 내가 그때 공부해서 봤다니까, 이걸. 응, 이것도 쓰는데. 오, 여긴가? 아니, 저게 몸으로 돼 있어. 이게 돌리는 거 같았어. 이게 더 몸으로 돼 있어가지고, 여기가. 의자 만들었어. 응, 나 의자. 잠깐만. 프리미엄급이라고 전문가거든. 아빠 전문가 여기야. 야, 요즘에 좋아져가지고. 오. 근데 야, 저한테 좀 무서워. 무섭지 않냐? 오. 가격은 없다. 어떡해. 이거 많이 받으면 돼. 알 수도 있는데. 나사를 좀 더 이제 강하게 조여주거나 풀어줄 때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. 항상 이 모재와 나사와 이 비트는 일자 수직으로 쭉 누르시면 돼요. 한 단계 높여서 이제 자동차처럼 느리면 힘이 세지 그런가요? 속도가 이제 느려지거든요. 단순 속도만. 그렇습니다. 오! 어머!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부하가 걸려도 이 임팩트 효과로 인해서 강하게 이건 기회 안 적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속도를 아까 천천히 해놨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부하가 딱 걸려서 멈추면 한 1초 후에 임팩트가 걸려요. 이걸 임팩트라고 임팩트가 걸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이제 악세사리. 공간이 좁아서 네. 제품이 안 들어갈 때 있잖아요. 뽑을 수 있나요? 이거 진짜 편하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청소기 많아. 청소기 감사합니다. 네. 네. 못
다른 것도 뭐 궁금하시죠? 무서운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. 아, 이거 너 가보니까 어땠어? 좋지. 너 확실히 딱 보면 이건 남자. 남자다. 이건 남자의 공구. 그러니까 약간 소리가 좀 괴음이라 무섭긴 한데 되게 갖고 싶긴 하더라. 집에 하나는 있을만한. 그치. 이거 누르는 거. 아까 그거.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. 그러니까.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저번 주에 공방에 갔는데 그때는 처음 만져봐도 되게 좀 어색하고 무서웠거든. 근데 저 직원분이 같이 하니까 되게 계속 해보고 싶은데 민망해서 못했어. 빨리 자르지. 자른 건 무섭지 않냐? 나 못하겠던데 이거. 어쨌건 디월트 체험장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한번 오시면 되겠네. 서초동이니까. 끝!